자, 그러면 슈룩 컴포넌트 업데이트를 쓰실 분들만 보시면 되는 수업이 되겠네요. 자, 원본을 바꾸지 않는다 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불변성이라고 하거든요. 원본을 바꾸지 않는다, 원본이 불변한다 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immutable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말들이 너무 어렵죠. a는 1, 2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concat 같은 걸로 쓸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뭐 모든 연산에 대해서 얘가 불변인지 가변인지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봐야 돼요. 너무 힘드니까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하면 될 것 같아요. array에서 from array라고 하는 API가 있거든요. a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새로운 배열이 만들어져요. 그럼 console log a, b 이렇게 해보면 두 개가 똑같아요. 하지만 a와 b가 같냐 하고 때려보면 false가 나옵니다. 즉 얘와 얘는 내용이 같을 뿐 서로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b에 push를 해서 3을 넣게 되면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rray from이라는 걸 쓰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리고 뭐 push를 하건 뭘 하건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자, 그럼 이거 한번 바꿔볼까요? 여러분이 나는 push를 쓰고 싶다 평소에, 그러면 그냥 이렇게 주석 처리하고요. this state에 컨텐츠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 array from을 통해서 일단 복제해요. new content 이렇게. 그 다음 이렇게 복제한 것에 push를 해버려요. 그냥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신 이걸 넣어버린다. 그 다음 얘를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죠. 헷갈릴 땐 이렇게 하시면 덜 헷갈리지 않을까 라고 생각됩니다. 자, 동작하는지 한번 해봅시다. hi submit 하면 이렇게 추가가 됐고, 뭐 다른 걸 클릭할 때는 이제 렌더 함수는 호출이 안 되네요. 자, 그리고 이제 배열의 경우에만 쓸 수 있는 거고요. 요거는 array.from, 그리고 객체의 경우에는 이런 객체가 있다고 쳐봅시다. 우리는 이 객체의 내용을 바꾸지 않고 새로운 복제된 객체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object assign이라고 하는 걸 쓰시면 돼요. 그리고 첫 번째, 저거의 첫 번째 인자로는 빈 객체를 주셔도 되고 새로운 객체를 주셔도 됩니다. 뭐 테스트 3호선 볼까요? 일단 빈 객체 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a를 이렇게 줘요. 그럼 만들어지는 무언가가 return 값으로 나오게 되는데, 우리 a와 b의 내용을 비교해 봅시다. a는 뭐고 b는 뭐고, 그리고 a와 b가 같은지를 확인해 봅시다. 자, 이렇게 봤더니 똑같아요. 하지만 false가 뜹니다. 두 개는 서로 같은 것이 아니다. 예, 두 개는 서로 같은 객체가 아니다. 내용은 같지만. 자, 그럼 제가 정말 그런지를 보기 위해서 b.name을 리체 이렇게 바꾸고 실행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a는 이거, b는 이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object assign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객체는 복제할 수 있다, 배열은 array.from을 통해서 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힌트로, 팁으로, 이 object assign의 경우에는 이 첫 번째 인자로 제가 빈 객체를 줬지만, 두 번째 인자로 예를 들면 뭘로 할까요? left는 1, right는 2 이렇게 줬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즉, 우리가 준 left, right의 기존의 값에다가 예, name을 추가하고 예, 그 name을 추가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아시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객체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array assign, 그리고 배열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array from, 이걸 쓰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예, 이게 다가 아니고 한 가지만 더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을 조금만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자, 요건 있죠? 이 모드의 값을 그냥 웰컴으로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원본을 교체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 있는 얘와는 다른 거죠. 얘는 뭐예요? 원본에 푸시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본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원본을 변형시킨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냥 모두하고서 이렇게 웰컴이라고 쓰거나 뭐 예를 들면 뭐 이건 아니지만 이렇게 숫자를 쓰거나 이거는 예, 원본을 교체한 거예요. 얘는요? concat은? 이 방식은? 얘도 교체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한 array push는? 원본을 복제해서 걔를 변형시킨 거니까 얘도 원본을 교체한 겁니다. 어려운 주제 맞아요. 어려운 주제고 나중에 여러분이 그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까다로우시다면 이런 걸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immutable 이렇게 검색해 보시고 뭐 immutable.js 이런 걸 찾아보시면은 이제 자바스크립트의 배열이 좀 문제가 뭐냐면 여기 보세요. push는 원본을 바꿔요. concat은 원본을 복제해서 걔를 바꿔요. 이런 식으로 어떤 이 명령어들이 일관성이 좀 떨어져요. 아쉽게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push는 원본을 바꾼다. concat은 원본을 바꾸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막 기억해야 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 immutable.js와 같은 라이브러리를 쓰게 되면은 여러분이 유사 배열, 유사 객체 이런 걸 만드는데 얘를 제어하는 방식은 무조건 immutable해요. 무조건 불변이에요. 무조건 원본을 바꾸지 않고 원본을 복제한 결과를 바꾼 다음에 그걸 리턴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immutable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거 객체잖아요. 이 객체를 뭐 우리 잘 모르지만 immutable의 map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넣어주면 immutable.js에서는 객체가 map이고 배열이 리스트거든요. 아, 정말 어려운 말인데 아무튼 그냥 구경하십시오. 그렇게 한 다음에 map에 b라고 하는 것, 얘죠. 얘를 50으로 바꾸면 얘가 원본이 바뀌는 게 아니라 원본을 복제해서 그 결과를 리턴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원본에 get b를 하게 되면 여전히 2고 원본을 복제한 것인 map2의 get b를 하면 50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얘의 장점은 모든 명령어들이 다 불변하기 때문에 다 원본에 대해서 불변하기 때문에 예, 일관된 코드를 사용할 수 있고 여러분이 혼란스러운 여지가 적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장점이고 그 외의 장점도 있지만 설명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 저도 잘 몰라요. 아이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하려고 한다고 너무 자기를 지금 시점에 속사시키지 마시고 나중에 성능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immutable도 찾아보고 그때 슈루 컴포넌트 업데이트 이런 것들도 공부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